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팔복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라고 하시는 그리고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결심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졸지 않고 말씀에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잘 맞추나 어른들이 잘 맞추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자, 보이세요? 아름다운 여인의 옆모습이 보이고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고 너희들 보이니? 예, 목사님이 첫 번째 그림은 서비스를 이렇게 알려줄게. 자, 저렇게 보시면 구별이 되세요? 아, 안 되면 뭐 팔자니까 그럼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뭐가 보이세요?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여인의 그림이 보이시나요? 예, 자, 보이세요? 여인의 얼굴? 얼굴 속의 연주자? 아, 우와! 네. 자, 세 번째 그림으로 가봅니다. 자, 이게 토끼로 보이세요? 오리로 보이세요? 자, 보세요. 요렇게 보이면 오리고 요렇게 보이면 토끼입니다. 오케이? 하나 더 할까? 오케이, 하나 더. 네. 자, 아, 여기에서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남자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긴 여자, 여긴 남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여기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니면 두 사람이 마주선 모습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저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가?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너희는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다, 세상은 이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것을 복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보도록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대부분이죠.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소중한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왜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아야 되는가? 왜 이런 태도가 필요한가? 벌써 오래전이죠. 제가 만나기 위해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니까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 중국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60여 명 정도 갔습니다. 아, 20여 년 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 아주 다른 상황이었고요.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했지만 중국에 가서 처음 들은 이야기는 중국 땅에서는 어디서도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말고는 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60여 명의 청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점점 무력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변에 도착했을 때 그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꽃제비들이 참 많았습니다. 굶주린 아이들. 그런데 꽃제비를 만나러 가는데 안내하는 조선족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로 꽃제비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긍휼히 여기지 마세요. 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한번 주면 마구 달려드는데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갔는데 말씀도 전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무력감을 느낄 때였어요. 차 안에 두 명의 조선족이 저희를 안내하고 있었는데요, 제 옆에 앉아있던 안내하던 조선족이 저에게 넌지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청년들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하루쯤 지났을 때 조선족 청년이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그 다음 날부터 버스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있는 데서 두 사람이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강력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0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수개월 동안 준비해서 중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일을 꿈꿨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일을 꿈꾸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희 60명을 이 두 사람 때문에 보냈어. 그리고 제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사 협의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는 별로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일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예요. 작은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정말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코로나로 아니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눈에 들어오면 우리들이 기도하고 힘을 얻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실망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이 팔복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성경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볼 때였어요.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Arriving at a quiet place. 조용한 곳에 다다랐을 때,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He sat down and taught his climbing companions.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에 따라온 올라온 그 동료들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근데 여기에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온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조용한 곳이었어. 조용한 곳.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이야기면 사람들이 떠들든 안 떠들든 관계없이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요 조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라면 앉아봐. 그리고 그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그들을 앉혀놓고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의 태도를 바꿔놓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묵상팀에서 저에게 영화를 하나 이렇게 소개해 줬습니다. 명당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이미 풍수지리가 많이 이렇게 작용을 했답니다. 고려시대에 풍수지리가 전성기를 이루었고요. 고려시대 개성으로 도읍지를 정할 때도 그리고 한양으로 조선시대 도읍지를 정할 때도 이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요, 이 명당을 찾아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명당을 찾아가는 명당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 명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시죠?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풍수지리를 위해서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우리 조상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사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빼앗고 피 흘리지 않으면 그들이 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들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삶이 그렇게 복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을 따라가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세상의 관점하고 다른 거죠. 이제 오늘은 서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오늘은 서론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갖고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을까요?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의 이야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나누는 말씀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왜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들이 말하고 듣기 위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성경을 우리말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부분 잘 풀어놨어요.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blessed are,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덟 개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세상과 다른 것이었어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는 복이 아니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 그들의 트레이드마크는 신학도 아니었다. 그들은 연민은커녕 미움을 받으면서도 남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풀어놓았다. 그래서 그들을 미워할 수는 있어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말씀 준비하다 저에게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무시하는가,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겁낼 필요 없습니다. 세상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리베랄리타스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리베랄리타스 뭐라고요? 리베랄리타스, 이런 정도는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리베랄리타스라고 하는 인간관계의 원칙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는 내가 받을 것이 있는 사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는 곳에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긴 금화들이 발견이 됩니다. 로마 황제들은 즉위하면 자기 얼굴이 새긴 금화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던졌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돈을 주니 너희들은 필요한 때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것이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이유입니다. 리베랄리타스의 사회에서는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별로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자선을 베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는 것을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보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베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문화의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이 뭐냐면 바로 팔복의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그분의 나라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는 우리들에게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복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팔복 말씀이 쭉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리베랄리타스, 예수님 당시에 만연했던 사회의 풍토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해준다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행하라.
리베랄리타스의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팔복의 말씀이야. 무엇이 복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은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주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요, 하나하나 우리들이 따져가겠지만 어디에서 쏟아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복되게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잘 이해가 되고 우리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읽는 책들이 어쩜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적절한 부분이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어떤 읽었던 책인데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선악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들었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따지고 여러분들도 따지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고. 그런데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꼭 죄 짓고 와서 따지는,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왜 축복인지 아세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너 이거 따먹지 마 하는 순간 너는 인간이야,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거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야, 너는 인간이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죄거든요. 우리들이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살지 않을 것을 로봇처럼 그냥 딱 입력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대로 결정하기엔 그 일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것을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원리인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축복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누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비극이 시작되죠. 이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남편에게도 주었던 거죠. 참 신기한 건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우리들이 죄를 짓는 순간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들의 죄와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이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이 중요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축복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저주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아담에게서 정말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보이지 않던 부끄러움들이 보이고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아내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결국 이것이 축복이냐 저주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서론의 말씀 가운데서 복은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해요. 팔복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관점으로 축복과 저주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팔복 말씀이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우리들에게 진짜 복으로 느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얻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이렇게 온유해야 돼요? 의에 주리고 목마라야 돼요? 그냥 싸우게 내버려두지 우리들이 확 평케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들의 삶에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복되다고 믿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게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제가 흥미있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오대식 목사님이 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때 아프리카에 이 코뿔소가 멸종 위기에 처해서 이것을 이렇게 회복하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놀랄 준비를 하세요. 1950년대에 아프리카에 코뿔소가 약 40만 마리가 있었답니다. 많았죠. 이거 가지고 안 놀래니까 이 얘기를 해야 놀래겠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코뿔소가 2000마리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런 멸종의 위기 가운데서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2010년도에 성공적으로 4,000마리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멸종 위기에 처한 코뿔소를 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규제를 통한 방법이었답니다. 그래서 밀렵꾼들이 코뿔소를 잡아 죽이면 무섭게 벌금을 매기고 무섭게 형량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코뿔소의 그 뿔 1kg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5만 불 정도 한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웬만한 거가 좀 놀라지도 않았어요. 코뿔소 1kg에 5만 불 정도 된다니까 밀렵꾼들이요, 이거 걸리면 잡혀서 형을 산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잡았을 때 얻을 돈에 대한 유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통제가 안 되더랍니다.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코뿔소 뿔 때문에 코뿔소를 죽이니 저 코뿔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단체에서 코뿔소의 뿔을 다 먼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코뿔소를 죽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이유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코뿔소를 찾아서 코뿔소의 뿔을 자르는 것보다 밀렵꾼들이 잡아 죽이는 속도가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경제학자들이 해결을 합니다. 흥미진진하죠? 네.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에게 있어서 소처럼 유익한 동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소, 고기, 소, 가죽, 하다못해 소, 내장, 소똥까지 다 쓰잖아요. 소는 굉장히 유익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유익한 동물이 인류의 역사상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그 소를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책을 쓰냐면 이 코뿔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들어가는지 관광 수입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코뿔소를 관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인식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코뿔소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저는 모든 이야기가 말씀하고 연결이 되니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복이구나,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은 선택에 대한 문제다. 이탈리아의 대학 진학률이 50% 조금 밑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0% 정도 본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나라에서 행복지수를 이야기하는데, 건강지수를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대학 진학률이 낮을수록 행복지수와 건강지수가 높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보통 70%를 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정점을 찍어서 82% 2%까지 올라갔대요. 이웃나라 일본은 51%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대학에 가려고 할까요? 우리는 저학력,
가난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력과 가난을 우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바득바득 대학도 가고 바득바득 돈도 벌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우리의 선택으로 와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을 많이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의사들 모임이 있는데요, 그 의사들 모임은 선교를 주로 하는 모임입니다. 의사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을 선교지에 보내면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그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굉장히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의사들 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의사도 있고 돈을 적게 버는 의사도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의사들 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돈 많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난이 복되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목사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만나게 목회를 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이게 건물이 있으면 민폐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인기 있는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건물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 교회 건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바보 같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저에게,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건물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복된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들이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만나교회 교인들이 모이고 우리들이 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들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우리가 돈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들을 어떻게 잘 쓰는 교회가 될 걸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돈 많은 교회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종종 이런 교회를 봐요. 우리는 얼마를 세이브해놨다고. 전혀 부럽지 않아요? 내가 복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래서 저는 이 팔복 말씀을,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팔복은, 팔복 말씀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이다. 중요해서 좀 따라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시키는 사람 아닌데. 팔복 말씀은, 좋은 말로 할 때 다시 한번 하세요. 자, 팔복 말씀은 혁명이 아닌 개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혁명과 개혁은 뭐가 다른가? 혁명은요, 다른 사람을 바꾸어내는 게 혁명이고요. 개혁은 내가 바꾸어지는 게 개혁입니다. 혁명은요, 피를 흘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꾸어서 일어나는 나라라고 한다면 개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일어나는 나라죠. 종교개혁은 교회가 바뀜으로 인하여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었어요. 팔복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개혁을 통해서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온유하고 청결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여기니 기꺼이 이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 삶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들의 삶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것이 복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의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여덟 가지의 복, 우리의 관점을 바꾸러 가시는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터이니,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우리 8주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며 모두가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